이걸 그냥 뭐 해명이고 뭐고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뭐 그냥 항상 이제 그 원래 눈 색깔은 어떤 색깔? 옅은 갈색. 네, 저는 지금 이제 유튜버고요. 네. 네, 드럼 좌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빅터 한이고.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10년, 9년 정도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브라질 분이시고 이제 어머니는 한국 분이신데 브라질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아역 모델 이제 제의 같은 게 들어와서 어머니랑 같이 넘어왔고 2005년도 네, 학교도 다녔었는데 뭔가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네, 아예 못했어요. 뭐 한국 처음 학교 간 날에 애들이 제 책상 주변으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데 좀 못 알아듣고 그러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더니 다 따라오는 거예요, 화장실로.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서서 소변을 보기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다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변기칸으로 들어갔더니 애들이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몰라! 이러고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좀 몰라만 알아들었어요. 얘들 지금 뭔가 날 따돌리려는 건가. 이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단체로 휴지를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휴지 집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빅터는 그걸 몰라 이러고 애들이 다 휴지를 갖고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네 착한 애들이구나 이러고 저 의외로 많이들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쟤네가 나한테 나쁜 짓 하려는 건가 했는데 의외로 되게 착한 친구들이었고 그때는 음악을 좋아하기만 했고 그냥 언젠가 월드스타가 될 거다 라고 말은 하고 다녔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드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진짜 왜 하필 드럼이었냐는 질문에는 그냥 너무 보고 사랑에 빠진 거라서 사실 첫눈에 반한 거라 일단 드럼 공연을 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가 교회였거든요. 교회. 근데 그 사운드를 직접 느끼니까 너무 아 나 저거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킥 드럼 베이스 킥 밟을 때마다 정말 심장이 쿵쿵 대고 아 나 저거 꼭 하고 싶은데 이러고 교회 분들이 이제 제가 드럼에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비전공자한테 잠깐 배웠어요. 비전공자한테 잠깐 배웠는데 의외로 재능이 있어가지고 되게 금방금방 실력이 늘어서 또 너무 좋아하니까 막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치는 것도 있고 처음에 연습했던 곡 이름은 그린데이의 21 Guns라는 곡이었는데 그 곡이 이제 제 첫 커버곡이었어요. 작년 7, 8월? 일단은 설렜죠. 설레고 이제 앨범 작업을 하면서 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 데뷔를 하는구나 진짜로. 왜냐면 제가 드럼을 10년을 쳐왔는데 처음으로 그 음원을 들었을 때 아 이거 진짜 내가 친 거네. 이 미세하게 박자가 나간 거라든가 이 미세한 강약 조절이 거기서 이제 제 손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 결과물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감동해서 좀 울었거든요, 사실. 되게 그 어릴 때 그 드럼을 좋아하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프로 드러머가 될 거야, 프로 드러머가 될 거야 하면서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사실 실제로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 어릴 때 스틱 잡던 그때가 생각나고 막 하루 10시간씩 치던 때가 생각나면서 되게 엄청 감회가 새롭고 되게 감동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브라질, 거의 브라질 사람이시거든요. 5살 때 이민을 가셨거든요. 리액션이 되게 크세요. 오! 이러고 막 되게 와! 축하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런 스타일 되게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진짜. 아버지는 이런 향후 계획은 어떠냐? 이런 거 어떠냐? 해서 데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도 알고 있지?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뮤비 나왔을 때는 엄청 좋아해 주셨죠. 다음 날에 영상을 찍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하지?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어서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반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올리고 나서 핸드폰이 한 2시간 동안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댓글들 때문에 너무 놀라고 정말 아 왜지? 싶더라고요. 진짜 일단은 유튜브 영상을 쉬지 않고 올릴 예정이고요. 찍는 시간보다 편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쌓여가는데 지금 1만 명 감사 영상도 아직 못 올리고 있어요. 7만 명인데 일단 저는 특이한 건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남들보다 눈에 띈다는 만큼 그 부담감이 있지만 남들 눈에 더 띄는 게 저는 엄청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드럼도 사실 제가 10년 쳤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잘 못 치거든요, 드럼을. 드럼 좌라는 이름을 쓰고 계시네. 그냥 남들이 붙여주셔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드럼을 특이하게 치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 저는 어떻게 특이하게 보일까를 연습을 했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언젠가 우리 특이한 사람들의 시대가 올 거니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